오늘 82쪽 거기죠? 제왈청송이 오유인야나 비랴사무송훈저하시니 무정제부득진기사는 대외민지니 자위지본이니라. 유인은 불이여 인야라 정은 실야람 인부자지연하야 이언성이님 능사무실지인으로 불감진기허탄지사는 개아지명덕이의 기명사야 자연유의 외복민지심지람 고로송불대청이 자무야람 관어차언하면 가이치본말지선후의리람 오는 전지사장이니 서툰말하다 사장은 구본의 우제지여신하다. 제왈 청송이 오유인야나 피랴 사무송훈저. 이게 이제 성인의 말씀인 거지, 실제로. 청송할 때 이게 송자가 소송이에요. 소송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소송을 듣고 판결하는 것. 그게 청송이에요. 소송이 걸렸다는 것 자체는 벌써 이미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듣고 나서 뒤처리 해주는 일은 오유인야.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예요. 유는 같을 유자예요. 이 같을 유자는 과유불급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유자도 같은 유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으나 어떤 법관이 판단을 하든 내가 판단을 하든 이미 벌어지고 난 뒤에 수습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공자 당신 입장에서 본다면 필야 여기 야자가 들어갔는데요. 필사무송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야자를 넣었어요. 이거는 강조예요. 반드시 사무송 여기 사는 그 밑에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생략된 거예요. 그죠? 소송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송혼저 소송이 없게 할 것이다. 소송 걸릴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걸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사람들 의식 개혁이 되는 것, 되게끔 하는 것, 그게 신민이잖아요. 근데 신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분 앞에 서서는 감히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가 없어. 라고 심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통치자가 바르게 갈 때, 바른 사람이 거울 앞에 가면 비추듯이 가면 거울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치자가 먼저 명덕을 하면 백성들이 저절로 이제 감화를 받고 바뀌어져서 소송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송이 벌어지고 난 뒤에 뒤처리하는 거는 누구나 비슷하지만 소송을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한다 이거지. 이게 근본이잖아요. 먼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정제, 여기 정자는 실정이에요, 실정. 참, 참된, 참, 참이지, 참.
참이 없는 사람들이 푸득진기사는, 이제 진실성이 없는 사람들이 푸득진기사, 그 말을 다할 진짜니까 다할수 없게 하는 것은, 이게 소송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은 바르게 가는 거고 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거를 말로 막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무정자거든요. 진실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이 부풀려져 가지고 진실인 사람을 능가할 정도로 말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무정제 부득진기사예요. 그러니까 참되지 못한 사람이 그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대외민진이, 크게 백성들의 뜻을 두렵게 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너무도 틀림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저절로 오금이 저려져서 거짓말을 할수 없는, 그건 뭐예요? 벌써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명명덕이 돼서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대외민지예요. 그러니 차위 지본이니라. 이것이 지본, 근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사실은 근본이라고 썼지만 본말을 아는 거라고 하겠다, 그 말이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은 그거는 2등이고, 벌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취소 본말이라는 말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주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선갑 3일, 후갑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선갑 3일. 이 갑이라는 것을 기준이에요. 갑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말한다면 지금 여기라는 뜻이에요. 선갑삼일은 지금 이 자리 공부하러 오시기까지 전 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벌써 마음이, 아, 오늘 공부하러 가는 날이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올수 있는 거고, 후갑삼일은 여기 공부하고 난 뒤에 가서, 아, 공부를 뭐 했지? 이렇게 뒷정리, 뒷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선갑, 후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관중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치잖아요. 근데 참그 소순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관중론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사람들은 다 관중이 위대한 줄을 알지만 실은 관중이 위대한 게 아니라 관중을 알아봤던 포수가가 훌륭한 사람이고, 또제 나라를 망친 것은 관중이 죽고 난 뒤에 망쳤거든요. 관중이 죽고 난 뒤에 제 나라가 금방 무너졌는데, 실은 무너질 때는 관중이 추천한 뒤에 사람들 세 사람을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후계자로 삼아주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관중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성공한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기까지 준비해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 실패하는 것도 실패한 당일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하게끔 조촘조촘 이렇게 해온 것이 그게 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미연에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 할 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일 미자 미연이 있고 이미 이자 이연이 있어요. 그죠? 미연에 방지하는 그것이 사실은 여기 말하는 청송이 오유인자는 이연이에요. 이미 소송이 벌어지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은 남과 다른 바가 없다. 성인인 나도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소송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먼저 할 바, 근본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이게 뭐야? 참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글은 짧은데 이게 한 장이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게 본말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죠? 우는 전지 사장으로 석 본말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대학 자체가 경 1장과 전 10장으로 돼 있는데 네 번째 장인데 짧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뭐가 본말을 풀이놨단 말인지 구분이 잘안 됐었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면 왜이 구절이 진짜 응? 본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누가 수습을 해도 그 수습하는 것은 비슷할 거다. 그러나 진짜 근본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장차장자 써서 장연 또는 알미자 써서 미연 그런 말을 쓰고요.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말을 쓰니까. 이미 벌어지고 난 것은 이연 또는 기미, 이미 기자에서도 기연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우는 전지 사장으로 석 본말하다. 근데 이 장이 옛날 그 판본에는 그 지어신 그 밑에 있었다. 그거를 논리 잘라다가 놨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차위 지본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84쪽에. 그런데 정자가 말하기를 연문이다. 이게 괜히 붙은 말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대산 선생 그분은 이것도 연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주자도 이거를 잘라다가 전으로 놓으면서도 이걸 없애지 않고 정자의 말을 빌려서 연문이다라고 딱 해놓은 것은 요게 당신이 확실히 모르니까 함부로 손을 대지 않은 그런 조심성을 볼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